애들한테 너무 공부 위주로 안 하고 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학교였으면 좋겠고요. 초등학생까지는 좀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. 이제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화상 수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기기도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년 특성에 따라서 이게 화상 수업이 되는 학년도 있고 좀 1학 저학년 같은 경우는 화상 수업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좀 학습 프로그램이라 해서 여러 가지 재료랑 뭐 학습지 같은 걸 주고 해서 그것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.